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성령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성경 본문 한 책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습니까?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좌절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다. 며칠 하나님이 휴가를 주셨는데 내가 영적인 회복도 얻고 또 가족 친척들에게 내가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되고 가족들도 좀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잘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겠고 대부분은 마음의 아쉬움도 많이 남으리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휴가 같은 기간이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이틀 독감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몸 상태가 온전치는 못합니다만 아주 한 이틀 동안 호되게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해보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마음이 결심을 해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감사한 제목이기도 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결심 이 설날 명절을 맞아서 내가 영성일기도 제대로 한번 써보고 성경도 읽고 기도생활도 하고 책도 좀 꼭 읽어야 될 책도 읽고 또 내가 사랑의 실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결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사랑의 실천도 하고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좌절을 느끼는 거 그는
여러분의 육신인 겁니다. 그런 거룩한 결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또 매번 좌절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의 육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육신으로 인해서 실망을 느끼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끊임없이 거룩한 결심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 거룩한 결심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안에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 주님이시구나. 내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좌절감이 드는 것도 성령의 근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져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직 뭐 토요일 또 주일까지 다 걸쳐야 이 명절 기간이 다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 주님, 제 마음에 거룩한 결심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3일 제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 순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내일 달라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소원대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의 결심을 주시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는 대로 했다면 벌써 떠나도 12번도 더 떠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아직도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나가보시고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명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일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밤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뭘 했느냐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먼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그 다음에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거는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30절에 가서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중요하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사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 나 개인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의 절대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 자신의 구원이에요. 나 자신의 구원.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내 아는 친구들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그렇게 가르친 목사의 잘못이 크지요.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못 가르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명절 끝이라 우리 성령집회 때 오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래도 명절인데도 이렇게 성령집회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너스를 주나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구원하고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해요. 물론 개인 구원을 무슨 가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는 것 이상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이상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 기도 인도자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있을 때는 한 번도 그 기도를 못해요. 그건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를 해도 혼자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위험한 메시지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고발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정부를 뒤집어 엎자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반정부주의자라고 고발 안 해요. 왜? 그건 다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로마 시대는 달랐어요. 이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황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점에서 비하면 아주 어설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부에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쪽에서 안 믿나 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안 믿나 봐. 저렇게 말을 해도 저건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것도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안 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뒤집어 엎어진, 이런 식으로 보면 반정부주의자예요. 우리가 지금 반정부주의자, 이 세상 나라는 다 뒤집어 엎어질 때가 옵니다. 또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제가 부처를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 보고 세상의 정부를 뒤집어 엎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의 모임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주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 보고 때도 주목자 이야기가 나왔고 중보 기도할 때도 주목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목자들을 잘 섬기자.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아, 여기는 다른 나라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주목자. 네, 그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말만 그렇게 붙여놓고 말면 안 되죠.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똑같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서서히 더 눈떠가야 합니다. 이건 멋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을 다 얻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이 조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분들은 왜 딱 5시에 새벽 기도 시작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자고. 아직까지 우리 교우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새 갱신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호응해 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먼저 해보세요.
기도를 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났어요. 명절 때는 더 안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게도 이미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 아, 나도 믿기는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그러면 휴대폰에다 초기 화면에다가 설정을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 하나 말씀 기도로 붙잡고 가보세요. 하다 한 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한번 해보세요.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급해지면 눈이 진짜 뜨이는, 강제적으로 눈이 뜨이는 날이 오면 내 기도보다도 나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난 내려가서 쫓기고 이제 부산 함락되면, 대구 무너지면 부산도 다 무너집니다. 낙동강 전선, 이제 정말 풍전 동화 같은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부산 초량교회라는 장로교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 평양, 저 원산, 뭐 함흥 이런 데서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 서울, 뭐 대전 이런 데서 피난 내려온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뭐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였으니까. 그리고는 개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싸운 거,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싸운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제발 이 나라 살려주세요. 개인 기도보다요, 더 중요한 게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때가 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다 나라 위한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정말 서울에 막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피난 갈 데도 없어요. 정말 꼼짝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물건을 파는 데도 없고, 완전히 거리는 다 막혀버렸고, 꼼짝을 못하는. 아,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경고 같으더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몰라. 나라를 위한 기도. 상황이 어려우면, 실제 상황이 되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최전방 GOP 들어가서
철책선 투입하기 전에 날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보초선은 위치로 다 우리 전방에 최전방에 있는 철책선 지키는 병사들이 이제 투입을 해 들어갈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군대 가기 싫다고 사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의무니까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온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전방 철책선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배치가 명령이 그렇게 나니까 온 거죠. 그렇게 온 병사들이에요. 누가 나는 철책선 가겠다고 온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밤에 여기서 졸지 않고 우리가 보초를 쓰면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울어요. 정말 가슴이 절절해 와요. 나 하나 오늘 밤에 여기서 보초를 잘 쓰면 후방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렇게 하고 전방에 투입이 돼요. 실제 상황이 오면요, 나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나 위한 기도보다도 나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씨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생각도 못하고 내 먹는 거 육신의 일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눈이 뜨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그때 가서밖에는 기도가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얼마나 후회가 많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진작 기도할 걸. 그런 후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눈이 뜨여야 돼요.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나에게 있어서 실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안 되나? 눈이 안 뜨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번에 두바이에 선교사 훈련, 선교사 수련회를 하러 두바이에 갔다가 거기서 너무너무 반가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 정재화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15년 전에 만났어요. 안산광림교회 부임에 갔을 때. 그때 이분은 중국 청해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참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울면서 설교하세요. 당신이 청해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째 한 사람도 전도가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 예배도 주일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새벽기도도 혼자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선교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그 찢어진 내 몸 한 조각 한 조각이 이 청해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순교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거 찢어진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여기 구원받은 영혼이 다 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다.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이
그 성의 성에서 선교하면서 기도하던 선교사님의 심정,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교를 시키더라도 온 가족 다 순교하게 해달라. 나만 죽으면 아내나 자식은 어떻게 하며, 우리 내외만 죽으면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러니 하나님, 순교해도 우리 다 같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받은 충격이 엄청 컸어요. 도대체 저 선교사님은 무엇을 바라보길래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애를 쓴 사람이지만 그 선교사님을 보는 순간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제가 죽어서 갈기갈기 내 몸이 찢어져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보는 것이 다르다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보는 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각별해서 그 선교사님을 참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도왔는데, 결국은 추방을 당했으면 그냥 한국에 와서 뭐 추방을 했으니 중국에서, 그러니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하려나 보다 이래도 될 텐데, 그 청해성이랑 제일 가까운 파키스탄 또 중국 국경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쫓아내니까 뺑 돌아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서 그 청해성 가까운 히말라야 산막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중국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하러 또 거기 가게. 그분이 이번에 거의 뭐 한 10년이 넘도록 못 만나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눈이 열리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인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럼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을 삼층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14년 전,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구나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본 내가 빚을 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전한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을 가보고 나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잠깐 보여주시고 나면 증상은 똑같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싹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빨리 데려가세요. 주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천국을 한번 보고 나면.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있다고 듣고 너무 좋다고 듣기는 했지만 안 봤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일 갈게요, 한 달 뒤에 갈게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만 하는,
거기가 뭐가 좋다고 내일 온다 그러냐, 한달 뒤에 온다 그러냐, 지금은 안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고 싶으나,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교인들 때문에 있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왜 그렇죠?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더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개를 너무 좋아해서 예배 때도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이 그러면 로비에 개를 봐줄 테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 찾아가지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로비에 개를 맡겼어요. 근데 한 10분 뒤에 나오셔가지고 도무지 마음이 안 잡힌다고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실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강아지는 다 로비에 갖다 놓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의 강아지 품고 있는 사람 돈이라는 강아지, 건강 염려, 자식 걱정,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이 세상의 무언가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욕심으로 마음이 꽉차 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다 로비에다가 놓고 오라고. 마치 개 끌고 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거 가지고는 못 갑니다. 예배드리러 못 들어갑니다. 로비에다가 놓고 오세요.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거에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강아지를. 지금 여러분 마음의 강아지 가지고 있으신 분 솔직히 이실 짓고 하세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안 뜨인 사람은 까닭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요 구절만 보면은 반으로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조금이고 대부분은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로 이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구나 하고 받았어요. 그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 그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잠시 동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의 하여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만 어디든지 가면은 동족이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거절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거절해요. 특히 그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은 회당 자체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냥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라고 새벽기도 때 그렇게 광고도 했어요. 처음에는 교우들이 꽤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특별하다.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이긴 한데,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근데 쭉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굳이 본당에서 새벽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새벽기도 인원이. 그냥 한 6층에서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당에서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조그만 예배당이 아니고 큰본 예배당에서 드립시다. 그 말은 많은 교우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조금 반응 보이다가 그리고는 모여 기도하는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정도. 그거는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세상없이 막연한 기도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감이 도무지 안 잡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막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버려요. 아직까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많은데도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매력적인 성경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왜?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는 데서 끝나요. 그리고는 언제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온 땅에 이루어졌다. 계시록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온 땅에 다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그 아주 참 묘한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 똑같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죠?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날이 올 걸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올까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날이 언제 어떻게 올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누가 이런 일을 이루어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때는 언제 오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 그 사람이 하박국 이사야 예언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눈을 뜨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완전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월요일부터 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오게 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들 다 다녀오게 되는데 필독서를 하나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저자가 김형식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 속에 이런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늘 병치레를 하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 내가 당신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 나야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두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남편이 불쌍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더래요. 두 아들을 생각, 두 살, 세 살 때인데 두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고 사모님이 울더래요. 김영식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기도가 되더래요. 그는 아내가 남편이 너무 불쌍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가? 아내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의 상황이 두렵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긴 하겠어. 그래서 죽는 건 두렵지 않는데 애들이 걱정이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뭐가 다를까? 이게 믿음일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일까? 그런 문제 가지고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아,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믿음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바치는 믿음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와 내 아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인성이와 혜성이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듯이 인성이와 혜성이의 장래도 책임을 진단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 책 속에 그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냥 대접만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폼만 잡고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나를 잘 섬겨라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도대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내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내 눈에 확 열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 사명의 길이 다 눈에 열립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고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거 하나를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모든 게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거기서 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만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완전한 복종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진짜 다 맡기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찬송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같이 기도도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